하잉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제 드디어 플라이아웃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공항 옆에 있는 또 캠핑장인데 여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파워사이트인데 19.5불, 20불밖에 안 하거든요. 저는 어제 오자마자 여기다 그냥 텐트 하나 피고 바로 잤고요. 이제는 약간 그게 돼가지고 저녁에 주차하기 전에 동쪽이 어딘지를 딱 하고 동쪽을 차로 막고 트랙을 딱 치고 자면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덜 더워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바람 엄청 불고 시트인데도 제가 이번에도 남쪽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어구스타라는 곳을 가려고 캠핑장을 좀 알아봤고 일단 몇 개 문의를 해놨는데 되는 데가 있어서 내려가면서 정확히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일날 맨날 화요일마다 나오는데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뭐 아무데서나 지내고 수요일날 이제 오늘부터 일정을 시작하는 건데 오늘은 세차도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행을 시작하는데 왜 세차를 하냐, 제가 사실 저번 스윙에도 세차를 하려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차가 지금 아마 좀 그런 게 누적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세차 좀 하고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저녁에 남쪽으로 좀 내려가다가 중간에 저번처럼 오토캠핑장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체크인해서 이번에 한 캠핑장에서 한 4일 정도 묵을 예정이고요. 어구스타를 제가 두 번 갔다 왔는데 둘 다 거의 뭐 반나절 하루 이런 식으로 갔다 와서 뭐 제대로 구경 못한 것도 있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빨리 라면 먹고 오늘 하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값 미쳤습니다. 198이에요 그럼 이제 내려가기 전에 코스트코에서 기름을 넣고 가는데 코스트코가 거의 변동 없고 제일 싸거든요. 저 저번 스윙 딱 2주 전 168인가? 169 그것도 비쌌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98인가 97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페트롤 기준이긴 해요. 지금은 디젤이고 지금 페트롤이 186이고 디젤이 198. 제가 사랑하는 약진 있고 이번에도 샀고요. 이게 그냥 꺼 먹어도 맛있고 간장으로 해 먹어도 맛있고 뭐로 해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코스트코에서 한 번씩 파는 코리안 치킨이거든요. 이 양념 소스가 우리가 아는 그 양념 소스 맛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햄버거 두 개 사서 먹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1시간 10분 걸립니다. 여기는 제가 저번에 왔었던 저번에 제가 혼자 무섭다고 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서 한 2, 30분 더 내려가면 있고 거기는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는 그 전에 시티 기준으로 2, 30분 전에 있는 데인데 여기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고 이런. 보통 여기 오면 그냥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영 하나만 피고 자는데 해가 저기서 뜬다는 걸 알고 있어서 차를 이런 식으로 하고 살짝 어긋났네. 날씨가 어제 오늘 춥네요. 바람 많이 불고 근데 수행 안에는 안 추워요. 일단 내려가면서 버셀튼 들려서 햄버거 먹고 가려고요. 쉘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존맛버거 미디엄으로 먹을 거냐 웰던으로 먹을 거냐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패티가 제 개인 존맛이에요. 와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사람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진짜 사람 하나도 없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 차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아까 커피도 쏟았거든요. 네 여기도 먼지 많이 쌓이고 한번 후딱 헹구고 갈게요. 일정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마가렛 리버 여기 다시 온 이유가 네 지인이 여기 마가렛 리버에서 에어비앤비를 해서 오늘 저녁이 마지막 날인데 방이 하나 남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놀다 가라고 해가지고 먼저 도착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야 내셔널 파크. 거의 다 마가렛 리버에 도착했대요. 지금 놀러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뭐 고기도 좀 사고 오늘 그냥 거기 집에서 편하게 하루 놀고 내일 어구스타로 들어가서 제 시간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거를 샀어요. 이게 뭐냐 차에다가 붙이는 스티커거든요.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서 도배하고 싶었는데 이게 스티커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그냥 해보고 싶었던 것만 샀어요. 요거는 뭐냐면 화이트베어라고. 화이트베어 그래서 이거 차 앞유리에다가 붙일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화이트베어 붙일 겁니다. 이거는 약간 저랑 안 어울리게 좀 아 뭐야 약간 유치하시는데 곰돌이에요. 곰돌이 생긴 거랑 다르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기자기한 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유리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제가 아직 주문한 게 하나가 안 왔는데 그게 뭐냐면 라디오 채널 그거 위에다가 딱 해서 평소에 다닐 때 라디오 켜두고 다니면 모르는 애들이랑 무전할 수도 있으니까 무전기를 달았는데 제대로 못 쓰고 있어서 바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갑자기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트렁크 정리하다가 마늘장아찌 발견했는데
저번에 용량이 마늘 거의 여기까지 차고 간장도 여기 찼거든요. 근데 좀 용량이 내려갔어요. 간장이 증발했나? 그래서 뭔가 안 좋다 해서 먹어봤는데 제가 아는 그 맛이에요. 대성공이다. 근데 아직 조금만 더 스며들었으면 좋겠어. 약간 마늘 맛이 좀 더 많이 나는? 좀만 더 하면 되겠네. 고기랑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완전 만족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캠핑장 어구스타에 있는 문다이 캠핑장이라는 곳인데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가? 이번에 엄청 조용하네. 전기 쓸 수 있네요. 파워사이트네. 그래서 저기서 전선 따와서 저는 가제보 여기다가 피고, 원래 저기다 필까 했는데 가제보 그 전선을 따와서 쓰려면 한 이 정도 거리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가제보를 여기다 필 생각입니다. 이렇게 완전 귀여워. 안녕. 모든 거 냄새 맡고 다니고 있어. 아, 계속 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카레 그리고 스팸 하고 밥.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밥 점심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오늘 쉬다가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려고 해서 그거 하려고 합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오실지. 자, 오늘 드디어 라이브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키기 5분 전이고 이렇게 아이패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또 일상기도 같이 찍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찍고 있고. 아, 불이 이거 하나로는 어두워서 이거 추가로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저 멍때리다가 이 의자에 누워가지고 한 3시간 잤습니다. 뭔가 뭐 한 건 없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튼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자야죠 뭐. 거기서 본인이 트럭이나 위쪽 장비로 오퍼레이션으로 올라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때 호주에서 이제 트럭 라이센스 HR 이런 거를 따시는 거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이제 딱 여기까지 하고 빨리. 오씨 죽었구나. 다윙. 여러분 끝났습니다. 재밌네. 인스타 라이브가 편하네요 확실히. 그냥 저는 약간 끊기거나 소통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됐네. 아무튼 오늘 놀러와 주신 한 10분 최대 시청자 10명을 찍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야.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질문이 별로 없네요. 질문 많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당연한 질문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또 보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아침이네요. 아침에 스웨그에서 자는데 다다다 하면서 그 빗소리 들리잖아요. 원래 이런 거에 큰 그게 없는데 괜히 이런 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개판입니다. 현재 시각 6시예요 너무 일러. 아니 여기 특이한 벌레가 많거든요. 큼직한 거. 근데 방금 제가 커피를 하고 있는데 저기 메뚜기 하나가 있었어요. 메뚜기가 점프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여기로 해서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에 메뚜기 보이세요? 자기가 들어갔어요. 불구덩이로 별의별 광경을 다 보네요. 니네 아침마다 야야 그 물을 먹으면 어떡해 한 번씩 그 산책을 돌면서 거주자들이 잘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요. 진짜 저 신기해. 어제도 한 3-4번 왔나? 와가지고 한번 보고 귀여움 받고 가요. 진짜 순찰 도는 느낌이에요. 배가 고프네. 뭘 해먹을 거냐면 간장 소불고기를 해먹을 겁니다. 한 번씩은 전기 있는 사이트가 진짜 장점이 또 엄청 크긴 해요. 부시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전기 없을 때 쓰려고 인버터를 설치한 거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처럼 비 오거나 이러면 저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기가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전기 파티예요. 전기 파티. 그리고 저 지금 파이프 영상 업로드 중입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을 올리는. 양파랑 간마늘. 간마늘 해서 좀 넣고요. 이제 여기다 진간장 좀 붓고 얼마나 넣냐 느낌대로. 오늘은 좀 어디 잠깐 나갔다도 올까 생각했는데 진짜 오히려 더 캠핑장에 있으려는 게 날씨가 너무 꿀꿀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날 또 돌아다니는 맛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고기, 덮밥, 김치. 와, 이것이 전쟁인가? 제가 방금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데 한두 시간 통화했거든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 휘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살짝 누웠어요 지금. 오늘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잘 생각입니다. 사실 스웨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완전 이런 거 없어서 좋거든요.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왜 이렇게 부냐. 네, 여기 보세요. 이거 봐. 이번에 어구스타 여행은 망한 것 같아요. 지금 9시 반 10시 정도 됐는데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잘 생각입니다. 어우 춥다. 아,
개웃기네. 어제 저녁에 그래도 나름 좀 모듈화를 잘 시켜놓고 자서 괜찮긴 했는데 난장판이 됐네요 지금. 아 근데 여기 캠핑장 진짜 좋은 게 뜨거운 물이 진짜 잘 나와요. 근데 아마 밥 먹고 잠깐 커피 같은 거는 오늘 안에서 안 먹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아,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쿡 맛있겠다. 내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러 온 거니 난 잘 살아 있단다. 어허 너 표정 봐. 야. 생존이 가능할까? 지금 밥 딱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못 살아. 난 짜증나기 시작하네. 어차피 이거는 다시 한번 헹궜어야 돼가지고 상관없는데 나갔다 오면 다 날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빵집에서 커피 먹기. 여기 빵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밥을 방금 먹고 나와서 그런지 아무 생각도 안 드네. 그래서 커피만 샀습니다. 과연 맛은 어떨지. 낫배드. 저는 지금 등대 보러 가려고요. 등대. 여기 어구스타에 완전 남쪽 끝으로 내려가면 등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 잠깐 왔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온 김에 그거 한번 보고.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저는 이 좋은 날씨에 커피와 함께 바다 구경을 하려고 해요. 벤치가 있네. 벤치에 앉아서 여유를 좀 즐겨볼까요? 할 게 없어서 싸돌아다니는데 여기 윈드서핑 합니다. 윈드서핑. 아니 저걸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거지? 점프. 차에 타 있다가 계속 여기 샥스핀이 보이길래 처음에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계속 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딴 거 하다가 딱 보니까 또 봤어. 그래서 여기 애기들 놀고 있길래 얘기해 주러 왔는데 지나가던 할머니한테 Did you see the shark? 이러니까 돌핀이래요. 돌고래였어. 여기 있다. 오! 어디 갔어 또? 여기 스노클 하고 싶다. 여기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나갔다가 왔는데 가제보가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해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빠졌어요. 들렸나 봐요. 얘가 원래 여기 있던 애인데 들려서 밀렸어. 가제보가 그냥 공중으로 들려서 이게 핀이 빠지면서 뒤로 밀렸나 봐요. 와 근데 정말 쉽지 않네요. 이런 캠핑은 쉽지 않네요. 이거는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이번에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했는데 거의 뭐 나갔다 오고 고치고 나가기 전에 고치고 막 계속 뒤집어지거든요. 정말 쉽지 않아요. 바람 부는 지형이나 이런 데에서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거나 그런 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첫날 빼고는 바람이 너무 세서 좀 힘드네요. 그전에는 비가 와가지고 가제보가 그래도 있어야 됐는데 진짜 이제 가제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싹 다 접을 겁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접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할 게 없거든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얘를 접어버리고 정리를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돈 내고 왔는데 돈을 지금 냈거든요. 아저씨가 내란 말을 안 해서. 근데 아저씨 하는 말이 뭐냐면 너 돈 아직 안 냈어? 아 그랬구나. 쿨해요 아저씨가. 쿨하고 되게 프렌들리하고 재밌네요. 저는 지금 일단 스웨어 하나만 빼고 다 접을 거고 차에다가 다 실어 놓을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끝나는 시간이랑 피로도 이런 거 봐서 오늘 저녁에 그냥 허스 쪽으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잠만 여기서 자고 짐은 다 싸놓고 내일 오전에 그냥 올라갈지 그거는 다 하고 피곤한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너무 많이 고쳐가지고 이제 좀 지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다 정리하고 짐 다 실었고요. 그리고 샤워했어요. 그냥 올라가서 바로 자려고.
그리고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요거 하나 사놨거든요. 몬스터 이거 먹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는 곳은 그 내려올 때 잤던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딱 2시간 20분 정도 운전하면 되고 10시 반 정도 도착. 왜냐면 여기 더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가 패킹을 안 하고 샤워를 아직 안 했으면 아까 한 6시 정도였는데 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시에 벌써 수행 안에 들어가서 뭐 자기도 뭐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이 시간에 좀 위로 올라가서 내일 또 시간을 여유 있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정했고요. 저는 또 안전운전해서 올라가도록 하겠고 아마 올라가서 바로 잘 것 같으니까 내일 봅시다. 이번 여행이 이제 앞으로 캠핑하면서 힘든 것들을 다 겪는 여행인 것 같아요. 여기는 첫날 제가 묵었던 데랑 같은 데고 저 텐트는 아직도 있네요. 여기서 사나 보다. 근데 지금 보셨죠? 여기 유리 보시면 비가 옵니다. 아직은 많이 오지는 않는데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막아주는 것 같고 원래는 그냥 와서 스웩 하나만 딱 집히고 자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또 가제보를 또 펼쳐야겠죠. 가제보 피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금세 하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고기 남은 거랑 이런 거 좀 해서 음식 좀 해먹고 세팅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가제보도 아마 이렇게 피고 오늘 잘 것 같아요. 핀만 박으면 되고 그냥 비 오면 오늘 저녁에 비 소식 있거든요. 이게 높으면 오히려 비가 떨어지면서도 안쪽으로 오니까 오히려 낮은 게 좋을 것 같아서 피고 아래 들어가서 할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세팅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서 여기 의자만 앉아서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볼일 볼 거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은 진짬뽕. 비주얼. 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번 주 자체가 여기 시티도 날씨 대박입니다. 이게 보니까 계절 좀 바뀌는 그 시기에 좀 그렇대요. 그 전에 밖에서 알아봤어야 알지. 아니 근데 갑자기 킨 이유가 제가 햄버거랑 그 맥너겟이랑 먹고 싶어서 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징거 크런치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패티가 크런치하게 이렇게 튀겨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럼 여기 나초가 그냥 들어가 있는데 그 아시죠? 나초도 그 눅눅해져가지고 크런치가 어딨어요. 이제 KFC 징거버거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이게 사놓은 할라피뇨랑 피클이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드디어 일 들어가는 날 오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유 비 온다고 해서 가제보도 이렇게 낮게 치고 나름 했지만 비는 안 왔고요. 근데 바람이 엄청 불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올려놨던 거 묵직한 거 이런 것도 싹 다 날아가서 다 주워왔습니다. 이번 일주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에 네 번째 위코프 어구스타를 갔다 왔는데요. 시기가 지금 퍼스, 그러니까 서우주 자체가 지금 날씨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구스타에서도 고생을 좀 했고 중간에 도망쳐 왔는데도 여기서도 고생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위코오프는 약간 재난 영화를 찍은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느껴졌고 또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제 앞으로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웠기 때문에 아마 간단한 텐트? 원터치 텐트 같은 거 한 20불짜리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밖에서 제가 생활을 못할 때 그런 거 여기다 박아놓고 거기 안에서 들어가 있으면 생활할 수 있으니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슬슬 북쪽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시티도 좀 춥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원래 더 추워지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더 따뜻해지니까 원래 호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스윙에는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또 캠핑장, 날씨, 뭐 여행지 이런 거 대충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나온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롭고 재밌는 여행을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여행이 제 영상을 대충 봤는데 가제보 아래에서 찍은 거밖에 없더라고요. 가제보 아래에서 가제보가 부서지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2주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또 일주일 휴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위코프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바위. 아 힘들었다. 캠핑장 나오기 전에 붓밥 끓여 나왔는데 떡이 됐네. 붓밥이랑 피클 아침 먹습니다. 차에서.